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SBS 대선주자 국민 면접에 출연해서 자신의 대연정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대연정은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라 협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는 우리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최고 가치인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며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이 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정이라는 것이 나눠먹기도 아니고요. 당장 좀 펴떠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새누리당과도 손잡자는 거냐는 야권 내부의 비판에 대해선 촛불 민심의 개혁 요구에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정적으로 소수파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가면 더 이상 기존의 정부 그 이상을 할 수가 없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안보 체계인 한미 동맹의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당장 거부하는 건 동맹 체제를 흔드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 대선 자금 수사로 실형을 받은 데 대해선 당시 선거제도가 미비했다면서도 책임은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개인의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회계를 책임져야 했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것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에는 되레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인지도 자체가 더 넓어지면 이게 태풍이 아니라 얼마나 더 큰 폭탄급이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는 국민 면접 세 번째로 이재명 성남시장 편이 방송됩니다. SBS 정혁기입니다.